1, 2, 3 법칙에 집중해라. 자, 외우기 쉬운 식하고 1, 2, 3 넣었어요. 자,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, 막 입어도 괜찮아요. 하지만 원 포인트는 뭔가 힘을 줘야 돼요. 자, 두 번째가 뭘까요? 두 번째. 너무 펑퍼짐하게 입지 마세요. 2cm의 여유만 충분합니다. 자, 조금만 크게 되면요, 퍼져봐요. 퍼져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2cm의 여유. 세 번째는 뭘까요? 옷을 입을 때세 가지 컬러를 입는 방법을 습득하시면 좀더 센스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원 포인트의 위력인데요. 자, 앞에 보겠습니다. 이 사진 보시면은요, 여기서 보이는 원 포인트 뭐예요? 브로치, 그렇죠. 만약에 브로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. 우울하죠. 검정색이 쭉 가라앉아요. 포인트 올라감으로써 어디로 시선을 끈다? 얼굴로 끌수 있어요.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. 편안하게 입어도 되고, 얼굴에 각인할 수 있는 힘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코사제를 준비를 했는데요. 그럼 이걸 어디다가 다냐? 여기다 에이, 모르겠다.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지금 규칙을 정해드리면 좀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? 자, 저를 잘 보세요. 눈썹이 있고 턱이 있어요. 제가 제대로 찍었나요? 네. 요 위치가 그대로 내려간 선까지만 달아주세요. 자, 이렇게 하면 어때요? 우울해요. 너무 올라가면 어색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냐면요. 어디라고 그러죠? 눈썹과 턱 내려간 위치까지만 달아라. 자, 그럼 이건 어디, 더 가요? 아니죠. 어디까지냐? 얼굴에서 제일 넓은데, 선은 여기죠. 사람마다 달라요. 이 부분이 끝자락에 닿을 정도까지면 충분해요. 그러니까 이 위치가 가장 여성을 키커 보이고 당당하게 보이는 포인트다. 기억해 주세요. 그래서, 아, 이제 코사제 하나씩 있을 때, 에이, 모르겠다. 이게 아니에요. 이제는 조금 더 감각적으로 해보자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. 자, 또 하나입니다. 자, 이런 것도 하나 있으시죠? 줄이 있으면서 좀 늘씬해 보이고, 근데 이것도요, 이렇게 다는 거랑. 괜찮아요? 그럼 이렇게 할까요? 사선으로 다는 거랑. 조금 더 얇아 보여, 몸이. 이렇게 하면 조금 두꺼워 보여. 사선으로 갔더니 얇아 보여.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주는 대로 이렇게 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묘미를 좀 보여주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